인터뷰를 하러 이제 인터뷰 미디어실에 갔어요. 어떻게? 제가 잘 모르잖아요. 근데 모르는데 그건 알아듣겠다고 그 메이저라는 거 알아들었는데 너 첫 승이 메이저인데 느낌이 어떻냐라고 물어본. 그래서 제가 또 다시 되물었거든요. 아, 영어로 했는 거예요 그때? 아, This is major? 그랬고 그게 메이저 대회야? 몰랐어요? 몰랐어요. 진짜? 그러니까 대회 출전하는데 그러니까 루키니까 영어를부터 혼자 다니니까 대회 그냥 모든 거 다 신청해놓고 그냥 나간 거야. 계속. 그냥 빨리 경험을 계속, 얻어야 되니까. 네. 잔디 달라 뭐 그러니까 너무 심하잖아. 왜요? 내가 첫 승을 메이저에 우승했는데 우승자가 이게 메이저인지를 몰라 지금. 아 메이저... 모를 수도 있죠. 아니, 아니 영어를 모르는데 그러면 이 대회가 그냥 대회가 아니고 5대 메이저 대회예요. 아 그때는 4회야 지금 5회지만 지금 그때는 딱 4개였었어요. 4대 메이저. 네. 4대 메이저였어요? 그 큰 경기란 말이에요. 그쵸? 그때는 저는 큰 경기가 아니고 그러니까 영어도 혼자 다니잖아요. 이것저것 뭐 무슨 대회 시켜서 겨를이 없다니까. 오로지 위에 소프만 알아요. 그래서 그게 제일 유명하니까 위에 소프를 갈 수 있는 프리패스를 따는 곳. 그렇죠. 그렇게만 생각하셨겠죠. 대단하다. 이게 정말 월드컵 우승한 팀 감독이 월드컵 우승하셨습니다. 소감이 어때요? 월드컵 우승했어요. 그런 거야. 거의 그 느낌이에요. 그때는 그랬다니까요. 근데 감독님 인생이 너무 웃긴 게 인생 첫 승도 연장전 룰을 모르고 우승하게 되고 지금 미국의 이 지금 LPGA의 메이저 첫 승 이게 메이저인지 모르고 우승을 한 거예요. 근데 아까 맥도날드 챔피언십 가시자마자 첫 승한 것도 너무 대단하잖아요. 네네. 근데 그게 미국에서도 몇 가지 기록을 세운 대회였대요. 아, 신인이 일단 자기의 첫 승을 메이저에서 올린 게 1988년 이후로 처음이었다고. 아, 그래요. 심지어 그랬고. 자기가 메이저인지도 모르고 그랬다가지고. 네. 메이저예요 했던 그 신인. 그건 아마 역사상 처음일 거예요. 그건 역사 앞으로도 안 나와요. 그리고 그게 와이어 투 와이어라는 승리였는데 그게 뭐냐면 첫 라운드부터 마지막 라운드까지 계속 선두를 하는 거. 한 번도 선두를 안 뺏기고 우승을 한 걸 와이어 투 와이어라고 하는데 그걸 하신 거예요.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그때 최연소 최저타수 우승이었다고. 네. 그랬던 거. 3-pack wire to wire winner in the 44-year history of the LPGA Championship. The LPGA could be in for a new Tiger Woods.